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 아파요. 괜히 그러고 싶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울폰에서 인사. 예. 우리 시청자분들과 예. 계속 만나고 계시죠? 네, 어때요? 분위기가 좀 다른가요, 거기랑? 거기 나갈 때는 네. 거기가 좀 더 좋고. 네. 오늘 여기 나오니까 여기가 분위기가 좀 더 좋은데. 현명한 우문의 현답이셨습니다. 목사님 어린 시절에 아픈 기억을 떠올릴 때 예. 떠오르는 단어가 예. 여기 인터뷰를 보니까 포크라고 그랬어요. 포크. 예. 우리가 이게 뭘 찍어 먹는 포크. 예. 예. 이렇게 칼을 예. 이게 왜 아픈 기억의 단어일까요? 아, 저는 결혼해서 저희 집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이사를 한 36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단칸방에서만. 네. 저희 삶이 이제 이런 자리로 내몰리게 된 데는 저희 아버지께서 인생을 열심히 사시다가 네. 이제 자기 뜻대로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저희 아버지도 그 지점에서 그냥 술과 노름으로 한 평생 그냥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집안 상황이 힘들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가정경제를 책임을 못 지시니까 네. 시장에 나가서 새벽 4시만 되면 새벽 시장에 나가서 30년 넘게 고래고기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그렇게 고되게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제 단칸방에서 이렇게 자요. 자면 항상 저희 집은 밖에서 제가 놀다가 어둑어둑해질 점에 들어오면 우리 집은 항상 노름판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바깥에서 노름을 하시다가 예. 저녁 되면 그 아저씨들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와서 노름을 하셔요. 단칸방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 단칸방 한 3분의 2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아이고. 7분에서 한 10분들이 둥글게 앉아서 화투를 치시고 저하고 이제 어머니는 특히 그 아저씨들이 조용히 노름을 안 하시잖아요. 그럼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네, 이러니까 시끄럽고 이제 집안에 담배 연기가 자욱하죠. 아.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는 항상 그 저희 집에 그 구석 왼쪽에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네. 거기 이제 머리를 집어넣고 자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래도 담배 연기가 조금 덜 아. 이렇게 오는 곳이어서 네. 그렇게 이제 자면 아버지는 돈을 노름하시다가 따면 그냥 잘 주무시는데 노름하시다가 이제 돈을 잃으시면 네. 감정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새벽 1시고 2시든 간에 아저씨들 다 가고 나면 이제 자는 어머니 깨우는 거죠. 살림을 잘 사느니 못 사느니 꼬투리 잡으시고 그러다가 이제 거친 말들이 나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 어머니 시대만 해도 아버지들이 어머니들 때리고 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 이제 때리다가 감정이 이제 상승되어지면 네.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무슨 도구를 들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드셨던 도구가 보통은 숟가락하고 포크였어요. 그 포크로 이제 어머니 머리를 찍어서 어머니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하는 날들이 굉장히 많았죠. 아니 혼자가 아니셨어. 형 또 다른 형제들이 있었죠. 그때 우리 형님하고 누님들은 이미 시집장가 다 가셔서 출가 외인이 돼 있었던 상황이고. 예, 누님들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누님들은 네. 그 저희 누님들 이야기하자면 마음이 참 많이 아픈데 네. 이제. 제가 한 번은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게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네. 누님들 찾아갔어요. 네네. 특히 그 우리 가운데 우리 중간 누나 찾아가서 누나 나 아버지 밑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하니까 우리 누나가 관승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누나가 어릴 때 네. 아버지 젊었을 때는 네. 너한테 하는 것보다 우리한테 훨씬 더 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누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다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노름 미천을 마련하려고 누님들을 다 식모살이 보낸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어린 나이에? 예. 네. 외지로. 하니까 누나가 한번 그 이야기를 해요. 그거 다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은데 그 주인집 다 청소해주고 밥 다 차려주고 일요일 날 아파트 베란다에 나와서 고향 울산을 이렇게 바라보면 관성아 저쪽에서 달이 떠올라 그런 거야. 근데 너 그 달에 엄마 얼굴도 같이 떠오르는 거 모르지? 초등학교 갓 졸업한 소녀가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그 달 보고 울었던 날들 누나는
죽어도 그거 잊지를 못한다. 그거 누님들 마음에 얼마나 그 서럽고 고통스러운 상처가 베어버렸겠어요. 누님들 인생은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버렸죠. 아이고, 얘기만 들어도 정말 너무나 슬픈, 얼마나 큰 상처들이 누님들 마음속에 예. 남으셨을까 싶어요. 뭐 저 위에 저하고 10살 차이 나는 형님은 예. 성품적으로 보면 저보다 훨씬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남자아이니까 중학교도 보내고 했는데 집안 환경이 이러니까 네. 어떻게 견디겠어요. 예. 그런 환경 속에서. 예. 그래서 형님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서 인생을 험하게 사셨죠. 험하게 사시고 인생이 다 어그러지고 무너졌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일가친척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형님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는 형님 인생을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위치에 있었던 소년이 선택할 삶의 옵션은 네. 그것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험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다니게 되셨어요? 저 말이죠.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다 보니까 네. 보통 이런 그 이남 삼녀 중에 똑똑한 제가 제일 똑똑했어요. 그래도 아, 예. 벌써 그렇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네. 이런 집안에서 이 똑똑한 아이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 같아요? 1번 공부, 2번 탈선. 공부. 보통은 아니죠. 탈선이죠. 보통은 탈선이죠. 탈선이죠. 그 저도 이제 동네 아이들하고 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죠. 운동화도 훔치고 그렇죠. 좋은 옷도 예. 훔치고 하다가 한 번은 지금도 그 슈퍼마켓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울산 그 옥교동에 지능 슈퍼마켓이라고 있어요. 지능 슈퍼마켓은 네. 지금도 이름이 저희 동네도 왠지 있어요. 네. 왠지 이름이 아무것도 못 훔칠 것 같은데 지능 슈퍼마켓에서는. 그때 제가 테니스 가방 둘러메고 네. 친구들하고 들어가서 네. 초콜릿을 한 300개 정도 털어가지고. 300개요? 예. 그때만 해도 참 감사했던 게 CCTV가 없던 시절이라. 아니 그래도 300개를 하려면은. 아니 300개씩이나 있어요? 거기. 그쪽에 있는 라인에 있는 거 그냥 다 훔친 걸로 다 나오면 돼요. 그리고 그 옥교동이 큰 동네였기 때문에 네. 많았어요. 그래서 테니스 가방에 다 썰어가지고 네. 나오다가 네. 붙잡힌 거예요. 주인한테. 예. 그래서 300개면 이제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훈방 조치됐죠. 네. 경찰서까지 가서. 네. 그게 몇 살 때예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거예요. 5학년, 6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모님이 오셔서 뭐 진술서를 써야지 네네. 제가 이제 집에 갈 수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훈육, 예. 우리 아버지 뭐 술 드시고 노름하시니까 못 오시죠. 예. 어머니는 한글을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못 오시고 이제 갓 성인이 된 저희 형님 저희 형님이 오셨어요. 예. 오셔서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형님이 화가 많이 났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동네 우물가로 데리고 가서 네. 옷 다 벗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옷을 다 벗었죠. 다 벗고 하니까 형님이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길러 올리더만 저희 몸에 물을 뿌리더라고요. 예. 이 도대체 뭐 하려고 이러나 예. 싶었는데 전기줄로 이제 한 3시간을 뚫게 패더라고요. 왜 이렇게 전기줄 갖고 물 뿌린 다음에 쫙쫙 붓게. 예. 그래, 쫙쫙 붓잖아. 그렇게 3시간을 형님이 뚫게 패더만 형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뭐. 형님이 내일부터 교회 안 가면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에? 형님은 왜요? 형님은? 아니 자기도 안 가는 교회를 왜 나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뒷날 그걸 알아보니까 형님하고 같이 험하게 놀던 예. 그 동네 형님들 있잖아요. 예, 예. 그 형님들이 야 관성이 저렇게 놔두면 앞으로 깡패밖에 안 된다. 예. 하니까 교회에 보내라. 교회에 보내면 사람이 착해진다 하더라. 안 믿는 동네 형들이 우리 형님한테 그걸 그 일러준 거예요. 저 험악한 형들이. 험악한 형들이. 본인들도 가야 되는데. 당신들 안 가는데. 본인들은 안 가면서. 네, 본인들은 이제 변화 안 될 것 같은데. 우린 이미 그렇고. 저 어린 관성이라도 보내라. 그런데 우리 형님이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헌금 걱정은 하지 마라. 형님이 챙겨줄게. 그래서 그래요? 예수 안 믿는 형님이 챙겨주는 돈을 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무서워서 가신 거죠? 그렇죠. 때릴까봐. 예, 제가 그래 누군가 하면 전 세계 최초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받아서 그렇죠. 진짜 그렇네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억지로 가지만 예.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과 또 신앙생활은 다르잖아요. 예. 어떻게 신앙생활을 근데 가서 이게 잘 재미가 붙여지든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의심하는 도마형이기 때문에 아. 쉽게 어떤 것에 설득되거나 그럴 타입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했는데 안 다닐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안 다니면 죽으니까. 네네네. 죽지 못해서 교회를 계속 갔어요. 아. 갔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상황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만났던 우리 고향 교회 울산 침례교회 이정희 선생님. 네. 그 선생님을 만나고부터 제 신앙생활의 여정이 완전 바뀌게 됐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니 선생님이 그 저 같은 환경에 있는 애가 교회를 처음 가니까 네. 저같이 이렇게 다이펑셔널 패밀리 있잖아요. 엿기는 가정에서 태어난 네네. 애들은 네. 눈치가 극도로 발달하거든요. 아~ 눈칫밥 먹고 살아서. 예. 아~ 교회를 처음에 가니까 처음에는 되게 좋아라 해요. 네네. 새 가족 왔다고. 네네네, 그렇죠. 근데 점점 교회를 다니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야야 니는 마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어? 약간 그런 어떤 분위기. 아~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솔직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약간 문제아 취급하는 거죠. 예예예. 예, 예. 아~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을 만났는데 우리 선생님은 만나자마자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관성아 선생님이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네 눈을 보니까 너는 보통 애가 아니다. 앞으로 커서 엄청나게 큰 사람이 될 것 같아.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쉽게 저를 설득을 못합니다. 네.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와 이 아줌마 바래 애 마음을 이런 식으로 빼앗아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나오려고 만드네. 의심 많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그런 모습들을 제가 선생님 품에서 3년 동안 있었거든요. 네. 3년 동안 선생님하고 같이 성경 배우고 했는데 만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또한 2년 들으니까 집에 혼자 누웠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내가 앞으로 커서 얼마나 큰 사람이 되겠나 나도 모르게 그게 어느 순간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선생님이 저에게 보여줬던 기독교 신앙의 어떤 모습들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저 마음을 녹였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교인들한테 어려움 겪고 힘든 교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별로 기도도 안 해주면서 네.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많이 하죠. 네. 근데 우리 선생님은 저한테 관사 널 위해 기도할게 이런 재수 없는 이야기를 잘 안 했어요. 재수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립서비스는 안 하셨고 안 했어요. 진짜. 우리 선생님은 제가 경제적으로 항상 어렵다는 걸 아시니까 네. 우리 때만 해도 등록금 못 내고 이러면 교무실에서 불렀어요. 누구 지금 빨리 교무실로 오라고 우리 때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아. 망신을 주네요. 예, 그 선생님이 그런 걸 다 알았어요. 선생님은 분반 공부 끝나면 항상 학생 회의실로 저 불러가지고 항상 봉투를 세 개 주셨어요. 하나는 그 등록금, 어머. 하나는 학용품 사라고, 어머. 또 하나는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떡볶이도 사 먹고 뭐 용돈 또 써야 되니까. 그걸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우리 선생님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제가 막 눈이 나빠질 시기였어요. 네. 네. 그러면 그때 토비콤이라고 있었어요. 아, 알죠. 알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네, 그거 있어요. 이거 네. 사가지고 관성아 이거 먹으면 어머. 눈 괜찮아진다. 이거 먹어라. 또 그러고 제가 지금도 제일 마음에 남아있는 건 그거예요. 그때만 해도 교회 믿음 때문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여학생 때문에 가는 거죠. 저도 그때 좋아했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 그러면 네. 선생님한테 그걸 이야기를 하면 보통 선생님들은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잘 음란하게 물리치자리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한다고 가라앉혀지지 않잖아요. 그게 본능이니까. 본능이죠. 그렇죠. 우리 선생님은 어떠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관성아 선생님이 여학생 마음 뺏드는데 도사 아이가. 다음 주에 분반 공부 끝나고 교회 선생님이 학생 회의실에서 선생님하고 편지 쓰자. 일단은 네가 초고를 써와라. 그러면 제가 그 초고 써오면 딴 애들 다 집에 가면 선생님이 관성한 이 문장은 바꿔야 돼. 이거는 여학생이 안 좋아하는 문장이야. 그 문장을 일일이 다 바꿔주셨어.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그 여학생이 네. 학교 끝나고 어느 정류장에서 내리는지 그까지 다 파악하셔가지고 관성아 요거 이쁜 편지지 사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그 시간에 가서 주라 해서 야. 우리 선생님 시키는 대로 제가 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너무 궁금해. 그 여학생은 지금 다른 남자 만나 잘 살고 있죠. 아니, 그, 뭐 결론적으로 했지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친하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 뭐 그 잘 안 됐죠. 에이. 안 됐는데 에이. 이제 그런 그런 경험들이 그렇죠, 그렇죠. 쌓이면서 저 마음이 녹더라고요. 아. 이 사람 우리 선생님 마음 안에는 진짜 어떤 존재가 선생님의 삶을 움직이는 것 같은. 아 정말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전해주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렇죠. 시점에 아. 적극적으로 제가 그것을 테이크하게 되는 주제입니다.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자리에 제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결정적인 계기죠.